콜라 한 잔? 와, 진짜 맛있다. 콜라 먹고서 정신 차리세요. 콜라 병으로 짠. 아니 콜라를 몇 병을 먹는 거야 지금? 어? 위험해 너무 많이 먹으면 단산은. 이빨 썩어요. 아니 원영이 형. 형님은 작품하다가 만나신 거죠? 작품에서 만났지. 연인이었어요? 작품에서? 부부? 나중에? 아 부부였어요. 진짜 부부가 됐네. 그게 인연인 거지. 인연. 세상의 이치. 이제까지 원영이 했던 작품 중에서 원영이는 그 작품 제일 좋아하겠구나. 제일 좋아하겠구나. 질문의 방향성이 아니 굉장히 사랑하는 어 사랑하는 부인을 만났으니 그런 맥락에선 그럼 뭐 그러니까 인생에 그럼 원영이 형님이 형수님하고 상견례 했던 한식당이 저희 어머니 한식당이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쵸 그래 맞죠. 형도 알고 계셨어요? 형 잘 시켜 먹는다면서요. 응, 나는 보쌈, 공국시. 공국시 먹고 싶다. 여기 이제 다 녹았네. 다 녹았네요, 진짜. 형, 내가 운전할까요? 네가 할래?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릴 거야! 여기는 완전 빗길이네. 전 형님들의 안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주무세요, 진짜. 계속 가면 되는 거. 괜찮나? 응? 괜찮나? 아이, of course, sure. 숙면하십시오, 웅형. 안녕하십니까. 캡틴 크루 스피킹. 식사 때 깨워드릴까요? 네. 깨워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차가운 고기 있고요. 뜨거운 고기 있고, 라면 있습니다. 숙면. 형님들 주무세요, 진짜로. 돌리면 얘기해. 네, 그럼요. 괜찮습니다. 이런 유럽에서 드라이브를 하는데 운전하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물론 어떤 음악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요즘 재즈 같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재즈 같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는 또 푸르래. 운치 있다. 이런 약간 이제 평지로 오니까 또 기가 막혀. 이게 약간 스페인스럽다. 이제 조금 멈추나 봐, 비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좀 내려와서일 수도 있고. 그러게. 이제 남쪽으로 가는구나, 그지? 비가 거세게 오네. 아, 날씨가. 당황하지. 오. 와, 비 오고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인다. 진짜. 어우, 너무 어둡다. 어? 너무 어두워.
휴게소 같은 게 있는지 봐주세요. 한번 들려? 들리죠? 잠깐만, 내가 봐야지, 그럼. 휴게소가 있나? 왜 이리 얼음이야? 지금 가는 길로는 프레가? 프레가? 이게 지명 이름 같은데? 아예 그냥 글로 빠져가지고 뭐 저녁도 해결하고 뭐 차도 뭐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어때? 7분 정도 일단 시간은 나와. 주유소를 가면 여기 소도시를 갈 수 있어. 그래. 그지? 잠깐만 다 왔어. 아니야, 괜찮아. 파이팅 해줄게. 차선만 딱 지켜서 가면 돼. 다 알려줄게. 오케이. 가다가 이렇게 회전형 교차로가 나오는 것 같아. 조금 더 가서 여기서 회전 교차로에서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로 나간다. 그렇지. 오케이. 프레가 이쪽 길 따라 일단 가면 돼. 오케이. 저 밑에 번쩍이는 게 뭐 좀 있는 것 같아. 오, 라이트가 있어. 나이스. 와, 라이트.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라이트야. 얘 약간 도시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치? 아유, 신이네. 도시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생활권이네, 여기 완전히. 살짝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인 겁니다. 오케이. 우회전, 여기 주유소인데. 찾았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유, 유리 고생했네. 유라 고생했어. 펄킹. 어우. 아리야. 허리가 너무 아픈데? 아우야. 풀. 가득이요. 여길 찾은 것만도 기적 같다. 와. 여길 찾은 것만도 기적 같아. Excuse me. Pardon. Nearby in restaurant? Eating. Yeah, restaurant. Okay. It's near here, the restaurant. Mm-hmm. 5 kilometers near, okay? 5 km? Yes. Uh-huh. Okay, thank you. Gracias. A snowman. Okay. You have the phone? Yeah. The phone? For the restaurant in the GPS? Okay? Okay. What kind of food in this restaurant? All Thai? Yeah. Ah, okay. 24 hours. 24 hours? Yes. Yeah, thank you. Okay. Thank you, gracias. Gracias. 아, 24시간이라는 거? 24시간 하는 올 타입이라고 하면 김밥 천국 아니에요? 뭐야? 김밥 천국 아니에요? 뭐야? 김밥 천국이야? 저기인가 보다. 저기 24시간 저기래요. 그래? 와, 식당이 꽤 크네. 올 타입 푸시라고 하니까 뭐가 있을까? 오케이. 나이스. 굿. 우와. 야, 형. 희한하게 돼 있네요. 여기 무슨 스포츠 펍인가 보다. 멋있다, 여기. 아니, 느낌 있다. 아니, 그냥 왔는데 되게 예쁘네. 야, 오락하고 싶다. 진짜 스페인 오락.
여기는 약간 푸드코트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요? 뭐 엄청나네. 아니니까? 이거 알만한 게 있나요? 이건 뭐야? 뭐 알아야 시키지. 타파스. 타파스. 메뉴가 너무 많구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타파스랑 파에야. 파에야도 있다네. 자, 찍어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 부분. 어? 이 부분은 이거야. 이 부분은 이거야. 어, 보인다고? 글씨. 타파스하고. 한글로. 와우. 메뉴. 닭고기, 뭐 햄, 치즈, 소시지, 닭가슴살, 오믈렛. 이렇게 있고 깨진 달걀. 완벽한 번영을 하진 않는다. 소리나 계속 불러 지금. 손이 떨려 지금. 지금 당 떨어졌어. 됐다. 자 봅시다. 하우스 고급 버거. 프렌치 오믈렛 먹을까? 하나 먹어볼게. 그거 하나 하고. 햄버거는 클래식 아니겠어요? 클래식 하나 시켜봐. 클래식 버거. 피자 4개 줘. 피자 이쪽 피자. 소고기 안심. 오징어 튀김과 마요네즈 있는데? 저 그거 하나 먹겠습니다. 구운 야채 특별한 바베큐 이거 한번 시켜줘. Uno tortilla a la francesa. Uno hamburguesa clásica. 근데 내가 보니까 장거리 막 트럭 운전수들도 그런가? 그래서 뭐 트럭 뭐 그런 기사식당이네. 기사식당 느낌. 기사식당 느낌이야 우리나라. 그런 컨셉으로 만든 스포츠 펍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러프한 사람들이 와서. 트럭 운전사들이 많이 오네. 누가 나왔는데? 토띠야? 받아. 이거 이게 우리가 시킨 거야? 아까 그걸로 찍어 간 건데? 아, 이렇게 빵으로 나오는 거야? 오징어 튀김이? 어? 아닌데 참치하고 엔초비가 들어있네. 참치하고 엔초비? 잘못 시켰네. 이거 먹자 그냥. 그래. 그래. 어? 잘못 시켰는데 어떡해. 토마토하고 엔초비 뭐 이런 거. 먹자, 주는 대로. 아기 피자 떴다가? 이건가 보다. 아기 피자? 다 나눠 먹어. 아, 그래도 나 놔두고 나눠 먹어. 와. 찌기지 좀. 브라타 치즈 아니에요? 그래 이거. 아. 어우. 어, 이거 힘들어. 쿰쿰. 쿰쿰. 쿰쿰한. 먹었을 때 약간 쿰쿰하잖아. 쿰쿰하다로. 양 고기 냄새 같은. 어, 그런 느낌? 그런 맛. 이 피자도 이 치즈로 쓰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그 얘기한 거야. 이 피자도 약간 그 치즈야. 아니 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맨날 어떻게 성공하겠어. 그럼.
일단 배를 채운 게 중요해. 여기 바게트는 다 이런 모양이구나. 어, 이거 어, 턱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먹다가? 야, 너, 장난 아니게 턱 꽉꽉해. 나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 의외로 먹을만한데? 이거? 안에는 부드럽다. 맛있네요. 네? 이거 먹어. 먹을게요. 올리브오일. 맛있다 이거.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여기 24시간. 아, 오늘 폭설 났네. 폭설 폭설. 그래, 폭설 뉴스에 났네. 우리 저기 고립돼 있었는데. 폭설 뉴스에 났네. 우리 저기 고립돼 있었는데. 어? 그 뉴스 스페인 뉴스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고립돼 있었단 말이야. 어? 아, 그런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지. 그거 그 저거 와, 철거하고 어? 와. 고추 그라시아스. 아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다니.